짭짜름해야 되는 거야. 아, 간을 짭짜름하게 네가 먹는다. 아, 이제 생각날 것 같네. 그렇지. 뭐가요? 너가 뭔가. 왜냐면 우리 시골에 옛날에 뚝배기에 끓여서 만큼 나오던 거잖아. 아, 짜배기. 일단 먹어보면 그냥 아마 치고 확 살게. 엄청 짜. 맞아. 짰던 생각은. 맞아. 그래서 누룽밥에. 맞아. 그치. 죽이랑도 먹고. 죽이랑도 먹고. 오. 저거 하나 갖고 열어서 식구가 누나 좀 먹는 거야. 선생님이랑 선배님이랑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럼? 나 와이프랑 결혼할 때. 되게 오래됐네요. 아, 옛날부터 나는 알았어.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아는데. 와이프랑 친하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와이프랑 그 봉사활동 같이 하면서 결혼을 안 하고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왜 결혼 안 하냐. 맨날 막 소개팅도만 해주고 막 그랬는데. 소개팅 해줬다고? 상대의 상대다. 큰일 났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아, 아니, 근데 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야, 전화기 아까 봐.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제 의원님 차 좀 불러주세요. 친구들이. 형수 친구들이. 조은혜님, 근데 그 많은 소개팅을 했지만 결국 백종원이라는 남자에게 가장 큰 매력을 모든 느껴서. 남자들 다. 결국 했다는 거잖아. 소개팅을 안 했다고. 소개팅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야, 그래, 안 한 게 이상한 거지, 소개팅을. 그러니까 본인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안 하더라고. 뭔 소리여. 이랬다 저랬다 그래. 아니, 안 하더라니까, 진짜.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결혼한다고 해서 딱 보니까. 형님 왜 울어요? 야, 끌어. 엄청 끌어, 엄청 끌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백종원 형님 모습이야, 이게 끌고 있어요, 자, 지금 형님. 이 정도 끌면은 이제 파하고 꽈리고추를 넣습니다. 끓어 오르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들기름을 딱 넣어주면 끝. 아. 먹어봐. 불 꺼. 지금 먹어요? 불 끄고 살짝 간만 봐. 짜네. 짜대니까요. 짠맛으로 먹는 거잖아. 아, 짠데. 맛있다. 너 진짜 이거 이따 먹어봐. 이거 밥이랑 먹으면 돼. 맨밥이랑 먹으면. 와, 짠데 맛있다. 자, 세 번째 거. 이거는 꽈리고추찜. 꽈리고추찜.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냄비가 주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냄비 필요 없는 거야. 어? 네? 이건 진짜 냄비 필요 없는 음식. 어디다 해요, 그럼? 저,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한 3분이면 할 수 있는 거. 전자레인지용 용기. 그래요? 아니요, 전자레인지용 용기 없냐? 지금 하는 요리는 불이 필요 없는 요리라고요? 불이 필요 없어요. 자, 이것도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아니, 크기로. 이거는 진짜 집에서 따라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3분이면 끝나. 꽈리고추에. 아니, 집에 계신 그 어머님들 너무 편하시겠는데? 꽈리고추 장점이 이거야. 빠르다면서 강력하다는 거. 그러니까. 파괴력이. 자, 전자레인지용 그릇에다가 그냥 꽈리고추 적당히 썰어서 이렇게 놔. 양파. 다쳐. 와, 백종원 형님 오늘 손 다쳐요. 신나다. 이러다 다쳐. 이러다 다쳐. 다치라고 하는 것 같다, 너. 아니요. 준우 형 지금 어떤 느낌이었냐면 준우 형 지금 이제 막 신인이에요. 신인 배우인데 형님한테 형님 그러다 NG다, NG. 뭔지 알겠죠? 아니, 항상 칼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프로는 뭐 NG 안 나? 오! 30년, 40년 한 주방장들도 아, 그럼. 어느 정도 남으셔 떨어진다고. 자, 집에 있을 만한 재료 이거 뭐 양파든 뭐 양파. 뭐, 아, 이거 싹 넣고. 자, 네가 이제 그래. 돼지고기 갈아놓은 거, 간장, 간마늘, 참기름, 참깨, 설탕 이거. 자, 네가 딱 설명하면서 넣어봐 이제. 자, 자 하나씩. 뭐예요, 정준호 형 이거는? 이거는 그 이게 뭐라 그랬죠? 그냥 밥 돼지고기 간 거 아니야? 돼지고기 간 거. 자. 자, 꽈리고추찜은요, 여기 저 파, 양파, 당근,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갈은 거 이 정도 넣고. 너무 무섭다. 그리고 마늘 한 스푼. 너무. 고춧가루. 다 긁어서 깨끗이 넣어야 돼, 마늘도. 네. 설탕 한 스푼. 너무 긴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들깨예요, 참깨. 참깨. 없으면 안 넣으세요. 아니, 넣어야지. 요거는 이제 참기름인데요. 요거는 이제 꼭 넣어야 돼. 꼭 넣어야 돼, 이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집간장이든 뭐 들간장이든. 들간장이요? 네, 단어. 들간장. 들간장. 간장. 잘 섞어. 아, 이게 여기다 꽈리고추를.
이것도 냄새가 잘 섞어야 돼. 고기 잘 섞어야 돼. 고기 잘. 아, 잘, 잘 섞. 아, 고기를. 포인트는 고기를 잘. 어. 아하. 아니 근데 지금 저기 간 고기가 들어갔는데 됐어. 불을 안 쓰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전자레인지 딱 돼. 잘 익어. 그래서 이후에다가 잘 네가 펴서 쭉 올리면 돼. 수북히. 아, 비비지 말고 올리기만 해. 비비지 말고. 다 펼쳐서 보여.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이것도 맛있겠다. 몇 분 하면 될까요? 몇 분? 3분 30초. 3분 30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 말이 거쳐와야 되는데. 3분 30초 하면 딱 전자레인지에. 야, 저거 기대된다. 저거는 정말 후딱이네. 벌써 끝이네. 야, 정말 간편한 요리네요. 금방 할 수 있는. 이거 밥도둑이야 이거. When you're near, I had my blushing face and trip on. 자, 이제 마지막 요리. 자, 마지막. 이거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야지 우리가. 자, 이거는 닭볶음. 간장 닭도리. 아. 이거는 꽈리고추 닭볶음. 이거 사실 내가 예산 읍내 시장에서 이 가게를 만들까 하다 말았어. 오, 진짜로? 그 진짜로. 왜냐면 예산을 살리려고. 예산에 놀러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으로 만들어 줬어. 그러네. 원래 다른 게 과하면 좋은 게 없는데 이건 꽈리고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 아. 식용유. 식용유. 파. 파. 파기름. 네. 고추. 아, 형은 파기름 많이 쓰세요. 콩마늘. 야, 지금 여기 파기름에다가 마늘기름에다가 뭐 홍고추 기름에다가 대박이다. 지금 일부러 닭을 먼저 넣은 게 닭 기름. 기름 나오게. 기름 나오게. 닭기름이 섞여야 맛있어. 약간 지금도 이제 중식 같다. 중식. 안 먹어본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네. 맛있어. 이거 진짜. 아니요. 아, 이거 저거 해봤니? 여기 불 붙이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붙은 거야. 지금 다 끼어가지고. 지금 밖이라 가지고 잘 안 보여. 잘 안 보인다. 이따 실내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불이 붙는다고? 네. 붙었다. 어디? 빨간 주황색. 여기 지금 조금씩 나오잖아요. 어이 다치. 주황색. 여기 지금 조금씩 나오잖아요. 어이 다치. 안 보여? 선생님 옛날에 급한 대로 선생님 거라 드릴게. 아니 그게 아 지금 낮이래 가지고 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 형 보인다. 주황색. 잠깐만 기다려. 그거는 가스 불이고요. 가스 불 위에 있는 거. 지금. 지금. 봤어? 안 보여. 안경 벗었으니까. 지금. 지금 보인다. 에이. 아 그렇게. 됐다. 기름이 튀어서 나와야 돼. 이 기름이 맛있거든.